네, 최근에 IPO 시장이 뜨거운데 공모주 펀드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슈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공모가가 400%로 확대됐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지금 IPO 시장이 상당히 뜨거운데 이 공모주 펀드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IPO 시장을 해보게 됐고 흥행도 이루어지고 있고 청약 경쟁률도 양호하다면 이 공모주를 담고 있는 공모주 펀드의 수익률도 따라가야지 맞는 건데요. 근데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정상인데 펀드 자산의 일부분을 공모주에 투자하는 공모주 펀드가 이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증권가에서도 의아한 반응입니다. 이제 상황을 살펴보면 금융정보업체 FN카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 원 이상 공모주 펀드 수익률은 연초 이후 전날까지 평균 수익률이 6.7%에 불과했는데요. 네. 상반기 공모주 시장이 뜨거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는 29%나 올랐는데 한 자릿수에 불과한 점도 이를 못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 공모주 펀드 설정액도 7,967억 원 빠져나간 2조 9,376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년 대비로는 2조 6천억 원 이상 순유출됐습니다. 네. 코스닥 벤처펀드에서도 1,719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전체 투자금을 50% 이상을 코스닥과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공모주 펀드로도 볼 수 있는 펀드인데요. 이 두 펀드가 아쉬운 성적을 내면서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공모가가 400%로 이제 정해지면서 지금 IPO 시장이 지금 열기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따상한 기업도 있고 괜찮은데 왜 공모주 펀드는 이렇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려진 뭐 마녀공장이라든지 예. 지금 현재 청약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흥행한 것은 전부 맞지만 이들이 전부 다 코스닥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아. 네, 중소형주 위주로 흥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IPO 시장에서 이제 역대급 자금이 몰렸던 시장은 2021년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당시인데요. 이제 그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단 하나의 기업이 흥행했음에도 불구하고 IPO 시장도 흥행하고 자금도 크게 몰려서 그 상장 하나로 이제 증권가에서도 한철 장사를 다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의 열기가 있었지만 지금 IPO 시장은 다양한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는 있지만 이들 시가총액이 작은 점이 공모주 펀드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청약 과정에서 경쟁률 2000대 1을 넘긴 건 굉장히 대단한 숫자인데요. 2000대 1을 넘긴 ALT, 뷰티스킨, 이노시뮬레이션 같은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이제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대에 불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상장 당일 200%나 오른 CQ센의 시가총액은 더 적은 357억 원이었는데요. 이제 상황이 이제 이렇다 보니 대역급 기업이 없는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총 33개의 기업이 상장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제 리츠를 제외하면 단 하나의 기업도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공모주 펀드 수익률 반등을 위해선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같이 시가총액이 작은 코스닥 기업이 뭐 4배 이상 오르는 것보다는 뭐 3조 원에 4조 원 정도 대역급 기업이 30%에서 40% 오르는 것이 수익률이 더 좋은 것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흥행한 기업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쵸, 이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좀 작은 중소형주였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런 중소형 종목들이 뭐 두 배, 세 배 오르는 것보다는 조 단위의 기업이 30%, 40% 오르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아, 네, 다른 이유도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네. 공모주 펀드에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청약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도 합니다. 아, 네, 네. 그렇죠. 이제 MTS 같이 이제 공모주 청약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쉽게 청약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인데요. 또 이제 공모주 펀드라고 이제 말이 되었지만 이름만 보고 공모주 펀드에 전부 투자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주 펀드 자산이 공모주로도 구성되어 있지만 이제 채권 자산들로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주 수익률이 높더라도 다른 것을 구성하는 자산의 수익률이 낮아진다면 이제 총 공모주 펀드의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공모주 펀드는 이제 채권 등의 자산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는데 당장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도 채권 자산이 30%에서 이제 60% 정도 편입돼 있는 펀드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이 공모주 펀드에 투자할 때는 이 펀드가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포트폴리오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투자자들이 공모주 펀드에 투자할 때 채권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조 단위의 기업이 30-40% 오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반기에 대여급이 예정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IPO 시장이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이제 드디어 하반기에 대여급 기업들이 출격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 당장 시장에 처음 등장한 조 단위 패밀리스 유니콘 기업인 파두는 어제 공모가 31,000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곧 일반 청약을 앞두고 일반 청약 진행한 이후 8월 7일에 상장할 예정인데요. 이 파두 예상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그래서 이 파두를 시작으로 8월부터는 주식시장에 컴백할 대여급 기업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넥스틸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는데요. 넥스틸은 드디어 코스피 공백을 깨고 코스피 시장에 처음 등장할 기업입니다. 또 이제 여태까지 계속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모았던 두산 로보틱스, 서울 보증보험,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등이 줄줄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정말 조단이 대역급들이 이제 IPO 시장에 등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공모주 펀드에도 좀 좋은 일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